저 세대하고 비슷한 시대를 사셨던 분들은 진짜 닌자 거북이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인기가 많았는지 알 거예요. 닌자 거북이 장난감이 진짜 많았어요. 만화, 게임, 실사 영화까지 너무나 많은 분야에 이 닌자 거북이들이 퍼져가지고 지금까지도 닌자 거북이만큼 이렇게 원소스 멀티 유즈로 성공적인 IP가 거의 없을 정도로 닌자 거북이 진짜 폭풍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작품입니다. 지금은 많이 죽었지. 우리 어렸을 때 피자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 닌자 거북이들이 피자를 굉장히 좋아하거든. 이 닌자 거북이들이 활동하는 무대가 뉴욕입니다, 뉴욕. 뉴욕이 피자가 유명하거든. 닌자 거북이들이 피자를 먹는 거 보고 와, 나도 피자 먹어보고 싶다. 그럴 정도로 닌자 거북이가 피자보다 더 빨랐죠. 사람들한테 인지된 게 닌자 거북이 네 마리가 하수구에 빠졌는데 방사능이 유출이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닌자 거북이의 스승님이 바로 스플린터 사부님입니다. 스플린터 사부님이 쥐인데 무슨 닌자의 애완쥐인가 그래. 그래가지고 닌자니까 그렇게 막 하는 걸 보고선 자기가 무술을 익힌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닌자 거북이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아직까지 왜 닌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무기는 일본식이긴 했는데 전형적인 와페니즈라고 봐야죠. 옛날에 이 동양 문화에 대한 신비감, 특히나 그 닌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구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랬던 때예요. 그래가지고 서양 사람들이 지네 맘대로 상상해서 이해한 닌자죠. 아직도 닌자 레고, 닌자고 이런 거 보면은 그런 느낌 많이 나. 숙적이 누구냐? 슈레더 아니야, 슈레더. 슈레더를 무찌르러 가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기자가 등장하지, 에이프릴, 노란 옷을 입고. 그래서 이 닌자 거북이가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니까 실사 영화들이 나왔었죠. 그 실사 영화들이 특징이 CG가 아니야. 진짜 옛날 스타일로 그 배우들이 이렇게 인형 옷 있잖아. 엄청나게 히트쳤습니다. 아마 1, 2, 3까지인가 나왔나 그래요. 재미가 없어도 그냥 봤어. 닌자 거북이면 코와 뿡가 이러거든, 얘네들이 싸우다가. 뭐 아싸라비아 뭐 이런 거래요.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워낙 이 거북이들이 하는 코와붕가가 유명해지면서 코와붕가 하면 닌자 거북이가 떠오르는 뭐 그렇게 된 거죠. 그냥 거북이가 아니고 개성이 있어 다. 레오나르도가 리더입니다. 이네 명의 거북이 중에 파란색이 레오나르도거든. 칼을 씁니다. 진지하고 리더십 있는 그런 캐릭터예요. 이 레오나르도하고 맨날 투닥투닥거리면서 싸우는 애가 라파엘입니다. 라파엘. 이 라파엘이 좀 터프가입니다. 성격이 좀 불같고 독자 행동하고 좀 이렇게 다혈질이고 이런 캐릭터가 빨간색 라파엘입니다. 그리고 도나텔로는 뭐냐면은 이봄 들고 있는 애, 기술직 뭐 만들고 막 로봇 만들고 좋아하고 막 이런 캐릭터고, 미켈란젤로 주황색, 이거 쌍절곤 돌리는 애는 좀 까불이, 막내 같은 느낌. 미켈란젤로가 스케이트보드 타는 거 좋아해가지고 스케이트보드 타고 막 이랬습니다. 이네 명의 이름이 르네상스 시대 미술가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만들었다고. 오늘 제 계획은 닌자 거북이 터틀스 인 타임이죠. 패미콤에서 닌자 거북이 시리즈가 1, 2, 3가 나왔습니다. 사실 그때는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닌자 거북이 게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AVGN 있잖아요. 이거를 쿠소 게임으로 까가지고 쓰레기 게임이라고 유명한데, 해보면은 진짜로 너무 더럽게 어려워가지고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요 슈퍼 패미컴 버전은 아케이드 게임의 이식 게임인데 진짜 재밌습니다. 재밌고 난이도도 패미컴처럼 뭔가 불공평하게 어려운 그런 느낌이 아니고, 아케이드판에서는 4인 플레이까지 됐고 앞에 오프닝에 막 노래도 나오고 그랬단 말이야. 뚜루뚜루뚜루루뚜루루루루. 슈퍼 패미컴 이식판은 4인 동시 플레이는 안 되지만 슈퍼 패미컴의 확대, 축소 막 이런 기능을 되게 잘 이용해가지고 적들을 잡아가지고 쿵쾅쿵쾅 한 다음에 화면으로 확 던져버리지. 적이 이렇게 날아가서 화면 바깥으로 날아가는. 한번 같이 게임을 하면서 재밌게 놀면 좋을 것 같아요. 커와붕가부터 시작하네요. 점프를 하자마자 바로 누르면은 발차기가 나가고, 점프를 높이해서 누르면은 이게 나가고, 점프의 높이에 따라서 나가는 기술이 달라요. 보통 나오는 적들은 저렇게 방사능에 오염된 이상한 동물들. 이 뉴욕은 이렇게 더러워. 와, 이거 연출 보세요. 대시도 두번 따닥 누르는 게 아니라 오래 누르고 있으면은 대시가 됩니다. 그래서 즉각 발동이 안 돼요, 대시가. 아우, 이런 스테이지도 스크롤이 굉장히 빠르고 인상 깊습니다, 진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요. 아, 기술 하나 또 알았다. 대시 도중에 점프 버튼을 누르면 슬라이딩 어택을 하네. 어우, 지네 둘이 싸우는데? 오, 협동 공격까지. 이런 거는, 오!
와, 이거는 시대를 앞서간 연출. 와, 지형물을 이용한 공격까지. 아이고, 얼었어. 와. 우와, 거북이로 변했다. 너무 귀엽다. 나온 애들이 저렇게 변해버렸어요. 완전 신선한데? 오, 이 신박한 연출. 이런 연출이 있었나? 저 집게발을 공격을 할 수가 있나요? 슈레더한테 어떻게 공격을 하지? 자, 던져. 깼어, 깼어. 거북이의 액션도 개성이 있네. 싸우는 모양이 달라요. 아이고, 아이고, 연출 봐, 연출 봐요. 아이고, 진짜 웃기다. 아우, 아우, 아프다. 아유, 아프다. 라파엘, 아이씨, 진짜. 얘네들이 진짜 제일 유명한 빌런이죠, 거의. 와, 두 마리 동시에 잡는 라파엘. 깼다! 깼다! 이 통쾌한 느낌. 이거 봐! 이것이 바로 갓게임의 품격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게 나와주잖아. 새로운 게. 어? 지겨울만 하면 새로운 게 한 번씩 나와가지고. 미쳤네, 이거. 아유, 이거 꿀잼이네, 이거. 저 볼 때마다 너무 웃기잖아요. 깼다! 바로 보스전이네? 응? 아이, 귀여워.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깼다고? 깼다고? 진짜로? 깼다고? 엔딩이야? 진짜로? 와, 어려운 모드로 하래요. 즐겜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 지금까지 닌자 거북이 터틀스 인 타임 함께 하셨습니다. 아, 본의 아니게 켠김에 엔딩까지 봐버렸네요. 재밌네. 되게 재밌다.